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참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한 뱃살은 참다랑어 2번 뱃살 850g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되는 상태로 왔는데, 와 이거 진짜 엄청 크지 않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요 해동하는 거에 따라서 또 맛이 엄청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요거 해동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잘 써져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쫙쫙 씻어준 다음에 수돗물에 소금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5분 정도 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해동지에 넣어서 냉장실에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1시간 조금 더 넘게 해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동된 거는 겉에 껍질을 먼저 벗겨주시면 되는데, 와 이 껍질 질감이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좀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보면 가시가 있는데, 이건 가시라고 해야 되나 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큼직큼직한 게 있어서 바로 손으로 만져줘서 걔를 떼봤고, 또 위에 복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질길 수가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그냥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제거를 해봤습니다. 와 비주얼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초밥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초생강과 락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통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초밥 진짜 맛있다. 자 그러면 잘라서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배꼽살. 와 진짜 기름진데 그 꼬들꼬들한 게 식감이 되게 좋네요. 제가 배꼽살을 초밥집 가서 진짜 얇게 막 잘라져서 나온 거 본 적 있거든요. 되게 얇게 썰어주는 이유를 알겠네. 와 보이세요? 맨들맨들. 야, 거의 약간 준대창급인데요. 식감이랄 게 없는 느낌? 녹아요. 스물스물하면서 없어지네. 이렇게 두툼한데? 참치 칸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안 비리다. 와 이거 뭐니? 여러분들 참치 좋아하시거나 참치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큰 거 사다가 가족끼리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첫 경험은 참치집 가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먹는 게 맛있나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으면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 거지. 짠!
어울린다. 짠! 잘 먹었다. 일단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한번 제대로 하는 참치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해동해서 먹은 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을 해보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참, 우리 오프닝송이 없어져가지고, 아우트로송을 해볼까? 끝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참치를 다 먹었지. 참다랑어 2번 뱃살. 850g. 분명 입에 집어넣는데, 어? 어디 갔지? 나도 모르겠네. 홍사운드. 참치가 녹아요. 왜 이렇게 할까?